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헤롯의 여론 정치 또 민심 정치 이런 여론 조작으로 통해서 헤롯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미 베드로 죽이기를 위해서 감옥에 가다 놓기 전에 야고보를 이미 칼로 한번 죽여 보니까 민심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고보를 하나 죽여보니까 베드로마저 죽이면은 나의 정치의 민심이 상당히 또 이렇게 올라가겠다, 또 정치의 어떤 그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헤롯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예.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베드로마저 죽이면은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옥에 가뒀는데 천사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탈출시키시는 이 장면이 바로 이 12장 1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는 이미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지금 12장까지 오면서 감옥에 몇 번 갇혔는가 하면 지금 12장에 갇혔지만 그 전에도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졸음이 좀 올 시간이기 때문에 좀 찾으면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공회 앞에 세우면서 이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친 이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도 싫어하고 바리새인들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가두었는데 나오게 됐죠. 또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도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도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 갇혔죠. 그런데 12장에 이렇게 또 갇히게 됩니다. 또 갇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베드로를 풀어주게 되죠. 이 가두어졌는데 이 수위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 때문에 파수꾼들이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번에 이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 때문에 파수꾼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가둬도 자꾸 천사가 풀어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자꾸 풀어주니까 가둬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가뒀는데 아주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파수꾼과 파수꾼 사이에 베드로가 잠을 자면서 이제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듯이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베드로의 모습 너무나도 태연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죽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또 끄집어내 주실 것을. 또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방해하고 아주 강력한 수위 높은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단이 한국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가 되어주시고 주권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11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알겠노라 하여.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요, 박영웅 목사님이 지치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지치지만 않은 이 성회를 이끈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이 성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성회 이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셔서 사단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이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5만 원으로 걱정하는 거나 50억으로 걱정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문제, 국가 비상, 이 비상적인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우린 기도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첫 번째도 풀려났죠. 두 번째도 풀려났죠. 세 번째 파수꾼이 지키면서 내일이면은 야고보가 죽었듯이 베드로가 죽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에 풀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풀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을 알겠노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건요, 이 기적의 과정,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풀어놨는데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된 이 모든 과정들, 과정은 몰랐어요. 바깥에 나가보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알았노라. 이 과정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거리에 나왔어야 베드로가 그때서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은 모른다라는 거죠. 과정은. 나가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어두움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 자신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 거리로 나오게 된 것. 이거는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상식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천사가 왔는데 손과 발에 묶였던 쇠고랑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까?
신앙은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도 뛰어넘고 이념도 뛰어넘고 사상도 뛰어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 깊은 이런 신앙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건요 이론에 붙들려 있고 사상에 붙들려 있고 이념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공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이 파수꾼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온 것 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부활입니다. 예,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 되어서 할렐루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죄들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인 거죠.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 나가면 좋은 말씀 듣고 예, 착한 일 하니 뭐 착한 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요. 예, 이 정도가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에는 힘이 없는 거죠. 신앙은요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예, 이런 경험이 없으면 100년을 믿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림의 떡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용기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 모여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게 된 거죠.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디를 갔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풀려나왔습니다. 간 곳이 어디죠? 기도하는 공동체. 베드로가 풀려나왔는데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거기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예,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교회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수많은 악법들이 지금 현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통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기도 성회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인지.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시전에 교회 와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에 가보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이 국가 금식 기도 대승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박용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공동체는 달리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오기를 위해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체가 힘을 잃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달리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 집으로 찾아온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왔는데 썰렁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광주 안디옥 교회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일을 내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것도 벅찬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 소리 때문에 밖에서 두드리는 문소리가 아마 잘 안 들렸을 거예요. 로데라는 아이가, 심부름하는 아이가 문 열기 위해서 아마 그 아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나오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로데라는 아이가 가보니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 밖에서 지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듣고서는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아니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예, 베드로가 왔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공동체가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소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안 믿습니다. 기도하고도 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탄압받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풀어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불신앙이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지금 누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아니다, 정말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한술 더 떠서, 아니면 그의 천사다, 안 믿으려고 해요. 의심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의심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오늘 이 시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한 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을 보면서, 예,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예,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성도들과 가족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뭐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놓고서는 이제 밖에 외출을 하실 때, 예,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아빠 우산을 가지고 나가셔야죠. 예,
아니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우산이냐. 아빠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예.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기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무리들이 모여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평소에는 이런 꿈도 못 꿉니다. 하나님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 한국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누가 시키는 기도죠?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불신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불려 나오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 이제 3월 9일 대선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과시키려면 벌써 통과시킬 수 있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5년째 막고 있습니다. 15년째. 예.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는 것 이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는 것 이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위대해야 되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죠? 기도.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기도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나가서 돈 벌려고 그러면 돈이 마음대로 벌려집니까? 예? 여러분들 밥 먹는 것처럼 쉬운 게 기도예요. 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예? 누가 먹지 마라 그래도 그리고 밥 먹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뭘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지 뭐 기도하는데 뭐 학점 따는 일이 있습니까? 뭐 숙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문 두드리는 이 소리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 열어야 되는 것 잊어버리면서까지 예. 기도하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기쁨을 누렸던 한 여인이 또 있었죠. 수가성 여인. 예. 참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죠. 피곤한 인생이죠. 예.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들어왔다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참 이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이 수가성 여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이 기쁨.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이 기쁨은요, 이 기쁨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뭐 조그만한 어떤 플러스 효과가 되는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 생애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쁨. 네.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쁨. 네.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 기쁨.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기쁨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나님, 복음의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다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우리의 입술로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로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담대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가사 띄워주실 수 있죠? 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 예수.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선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WEAWCC NCCK에서 탈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약법은 아버지 하나님 재정은 철회될 지어다, 재정은 철회될 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 가운데 보내주신 천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위기가 다음 세대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칼라스 카라라스 카라라 카라바라 가라스 카라스 카라 웰렐라 카라바라 가라스 갤레스 카라라 카라스 카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돕는 천사를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돕는 천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서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아버지 이 일들을 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다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다 여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직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 여주시옵소서. 렐레스카라 바라가라스카라스카라. 이 죄악의 문화, 하나님 죄악의 문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영적 전쟁 치르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분노의 외침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위협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천사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3월 9일 대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거룩한 영적 지도자 아버지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성이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 한국교회는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날지어다. 힘을 합쳐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 전쟁의 승리를 가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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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알라스켈레스 겨르바르가르스카라 웰렐레 케르베르게레스카라스카라 오 아라레 카르바르가르스켈레스 겨르바르가르스카라 웰렐레 카르바르가르스카라.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탄압하는 예배의 권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위에다가 손을 얹고 질병 위에다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사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높이는 모든 질병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사 잃어버린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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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